최근에 유벤투스 스쿼드를 맞추는 유저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이번에 FC 엠버서더로 키에사가 출시했고 이전 시즌 헝그 키에사와 비교해보니 크로스와 드리블 스탯이 상당히 좋아졌고 몸싸움도 3이나 올랐습니다. 하지만 특성을 보니 엠버서더 키에사는 이해감이 안 달려있네요. 그래도 달라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유벤투스 스쿼드로 사용해볼게요. 허터 속도 좋고 제또 A 드리블 가보자잇 힐투볼럴 어그로 끌어주고 크로스 러시 리뷰 아닙니다. 쉽게 득점하려면 사이드를 열어야겠지. 제또 D 찰까 고민했는데 움직였네. 잠브로타가 사이드로 스루 힐투볼럴 길플리 빠르게 박스 안에 들어가 제또 AS 깔끔 허터 스피드 확인해보자. 허터 QS 허터 이 정도면 속도는 합격이죠. 중거리 시원하게 넣어주는 편이고 신규 시즌 아다리 잘 터지는 편이야. 예감이 없어서 걱정이라고요. 이 정도 스탯이면 넣어줄 건 넣어줘요. 기회사는 사이드를 열면 득점하기 쉬운 현 메타에 최적화된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A크로스는 다른 선수에 비해 높게 뜨는 느낌을 받았어요. 홍구 6카와 엠버서도 5카 어떤 걸 쓸 거냐고요? 저는 비슷한 성능에 급여도 낮출 수 있는 홍구 쓸게요.